상당히 재밌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아시아 5개 지역에서 불리운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영상이에요. 6월 15일 날 업로드 됐으니까 며칠 전에 업로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에 이번에 100만 명, 200만 명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지역에서 태국의 민주화 시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인데 이게 좀 연식이 좀 되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학교 다닐 때 불렀던, 대학 다니면서 부른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꽤 정말 연식이 되는 분들이죠. 젊은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노래를 학교에서 부르거나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50대 중반 이후로나 이 노래를 불렀을 텐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것은 복제된다는 게, 좋은 것은 복제된다. 근데 좋은 것이란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좋은 것은 무엇을 좋은 것이라고 할까 할 때 어떤 역사의 방향성에 방향성이 있고, 역사는 방향성이 있고 그러한 방향성에 맞는 것, 에 맞는 움직임이 좋은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어떤 정의를 좀 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주 재밌는 것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K-POP이라든가 또 이번에도 촛불이 많이 등장했었죠. 홍콩의 촛불 시위, 이런 촛불이라든가, 물론 이제 촛불을 시위에 등장한 것이 한국이 최초는 아닙니다만 정말 대규모로 한 건 한국이 최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홍콩뿐만 아니라 태국이나 중국이나 등등 심지어 유럽 쪽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이 문화들이 역사의 방향성, 그러니까 인류의 진보를 역사라고 한다면 그러한 역사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좀 우리나라는 그럼 좋은 나라인가, 한국은 최고의 국가인가 라고 할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몇 가지 면에서 아닙니다. 실제 일단 경제력 측면에서 문화대국이라고는 하지만 문화대국이지만 경제력이 과연 그런한가? 경제력은 아직 못 미치죠. 못 미친다는 점이 있고, 선진국인가라고 하는 건데, 선진국가인가 할 때 경제력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면 분명해요. 선진국임에는 분명하다. 임에는 분명하죠. 일단 선진국의 정의가 무엇인지인데, 선진국에 대한 정의를 막 이거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또한 있다는 거죠. 뭐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다 한국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아직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여전히 존재한다. 모든 국가는 치명적인 결함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무엇을 두고 결함이라고 할 것인가, 결함은 무엇인가 하는데, 역사의 방향성에 어긋나는 것, 혹은 역사가 어떤 진보라고 하는 활동, 진보라는 활동이 제거하려 하는 것, 그것이 결함이죠. 예를 들어서 양반과 상놈의 구분, 반상의 구별, 남녀간의 차별,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떤 진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혐오 범죄, 소수자에 대한 탄압, 그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보자면은 이걸 좀 더 나열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열해 보면은 범죄도 마찬가지 결함에 들어가는 거죠. 각종 범죄.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또는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경자유전은 밭을 가는 사람이 그 밭을 소유해야 된다는 게 경자유전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경자유전이라는 게 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반경자유전. 그러니까 무의도식이 가능한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무의도식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어떤 비도덕적 각종 행동이라든가 무질서라든가 그리고 뭐 군사 쿠데타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진보라는 활동이 제거하려는, 그치? 역사의 진보가 제거하려고 하는 것, 역사의 진보, 진보가 제거하려 하는 관습이나 관행, 문화, 법규 등등이죠. 이런 것들이 다 기람이죠.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여자는 운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여자는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된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4살이 되면은 생식기의 일부를 제거하는 할례. 그래서 어떤 성적인 감수성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것들은 역사의 진보가 제거하려 하는 간섭이죠. 간섭이나 관행이나 문화나 법규입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 우리나라에는 없는가, 한국에는 없느냐는 거죠. 한국에도 아직까지 이런 게 만연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게 있으니까 한국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예민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한국이 진보하려면 한국의 진보 혹은 발전 또는 발전은 이러한 결함들을 제거하는 방, 결함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결함을 제거하려면 집을 청소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을 청소하려면 뭐가 걸려도 있어야 되고, 빗자루 등으로 집을 청소하고, 망치와 톱으로 수리하고, 마찬가지로 국가의 체제도 역시도 그것을 수리할 국가의 결함을, 국가 및 제도, 국가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체제의 결함 역시도 이것을 수리할, 손볼 수 있는 수리할 도구가 필요하죠. 수리할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러한 도구로서 우리가 구상한 것이 도구로서 구상된 것이 바로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 그리고 이러한 도구가 있다더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을 청소 도구가 있다고 해서 집이 자동으로 수급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청소를 하고 집을 고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체제의 결함을 수리할 오픈에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것이 오픈에시 캠퍼스의 목표입니다. 또한 이러한 오픈에시 캠퍼스도 좋은 것은 복제된다고 했었잖아요. 제일 먼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복제되듯이 좋은 것은 복제되는 겁니다. 이것을 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떤 글로벌한 글로벌 인프라의 구축이죠. 다양한 형식, 다양한 글로벌 인프라의 구축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표준은행이라든가 표준화폐라든가 어떤 자율주행이라든가 혹은 전력망,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능형 전력망이라든가, 사실 무수히 많아요. 지금 수백 가지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아이디어 차원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특허 출원 문서 정도로는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과 오픈에시 캠퍼스가 지향하는 바이고, 나아가려고 하는 바이고, 그리고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